모든 종류의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모든 질병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의 변질로 인하여 생긴다. 병의 종류는 왜 생기는가? 그 어떤 세포 속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변했나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하여튼간에 모든 질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깁니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게 아닌 병은 어떤 게 있어요? 교통사고? 그 다음에 무슨 전염병 이런 거. 그거는 유전자는 변한 거 없지만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인하여 생긴다. 그래서 자, 그 핵심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유전자가 변질되면 질병이 된다. 자, 문제는 진짜 질병의 원인은 그 무엇이 나의 유전자를 변질시켰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나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내 몸에 암을 만들었느냐? 네. 그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 유전자의 변질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일어나서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돼버린 이유는 뭐라?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무슨 세포가? T세포가. T세포가 자연항암 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해서 암세포를 죽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암 환자가 돼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얘기나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답을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이게 여러분께 돼요. 안 그러면 강의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집에 있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전자는 변한데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뭐가 나야 돼? 힘이 나야 돼. 아는 것이 힘이야. 내가 이걸 몰랐던 것을 알았다 이거야. 그 알아보니까 나는 낫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는 것은 나으라고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야. 나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왜 병원에서 해주는 항암 치료는 나으라고 하는 치유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
왜 병원 사는 치료는 치유가 아닙니까? 그렇지. 자, 이 내가 질병이 발생된 것은 유전자의 뭐라? 변질로 인하여. 그 변질은 왜 생겼냐? 이 원인 때문에 생겼어. 항암 치료하고 원인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증세. 암이란 것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공격하는 거야. 이것을 증세 치료라. 치료. 이것은 치유가, 증세 치료는 치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치유는 어떻게 해야 치유가 와요? 이거를 처리를, 이 원인을 처리해야만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죠. 이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 치료를, 뭐, 흔히들 무슨 치료라고 불러요? 요즘 새로, 나온 말입니다. 연명 치료. 치유는, 항암 치료로는 치유는 안 됩니다. 그냥 연명을 시켜줄 뿐입니다. 이게 연명 치료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연명 치료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서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건 치유된 게 아니야. 왜? 원인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암은 다시 생길 수 있게 돼 있어. 그렇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의학은 증세 치료만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옛날부터 증세 치료만 하고 있었어요. 왜 증세 치료만 하고 있을게? 그 이유는 이러한 질병, 무슨 암이나 이런 질병들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는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이야. 유전자대로 우리는 운명이 결정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질병이 생기는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 유전자는 변질되는 것이 뭐야? 아니다 하고 여기를 딱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병이 왜 생기냐? 모르겠다. 모르니까 결론은 뭐예요?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니까 그 재수는 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암 덩어리라도 어떻게 치료하자, 증세 치료를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2003년 이후로, 이야, 모든 질병은 무엇이 변질돼서 생기는구나?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구나.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전자, 이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렇게 생기는 병이라면,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여 종의 유전자 종류가 있는데, 어느 유전자가 변질됐나에 따라서, 어떤 병이, 각각 다른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고쳐주면 병 다 만병통치예요. 유전자만 고쳐주면,
유전자만 고쳐주면 모든 병은 다 치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현대의학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고만장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 수많은 2만여 가지의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변질되면 어떤 병이 생긴다는 것이 다 알게 됐다. 그랬으니 이제는 환자들이 오면 우리가 이 환자의 어느 유전자가 변질돼서 환자가 이 병에 걸렸는지 우리가 뭐예요? 안다, 이제. 이제 남은 거는 뭐만 하면 된다? 그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를 고쳐주면 된다. 그거를 유전자 치료라고 그래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전자만 고쳐주면 돼. 그래서 생긴 말이, 미국에 생긴 말이, 진. 진이란 말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테라피. 진 테라피. 유전자 치료. 근데 문제는, 이것도 뭐예요? 치료야. 유전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기술만 개발하면 되겠다?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그 유전자 치료법만 만들어내면, 모든 질병은 우리 의사들이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수도꼭지, 싱크대에 물 넘치는 그런 만화가 의사신문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계속 뭐밖에 안 했다? 증세 치료밖에. 즉,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될 때, 그 걸레질밖에 한 게 없구나.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애써 걸레질만 해왔다. 그래서 어느 걸레가 잘 닦이는지. 그래서 국산 걸레가 잘 안 닦이면 독일제 걸레를 사서 그래서 걸레 바꾸기만 했구나. 그걸 우리 의사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도인데 지금 20년 넘어 유전자 치료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은 여기 뭔가 있어. 그렇죠? 예. 네. 이 원인이 안 바뀌면, 이 변질된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고쳐놔도, 이거는 그대로 있어, 안 있어? 이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또 돌아가 버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유전자 치료에 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도 이제는 뭐를 확실히 알고 있냐고 하면 이 모든 질병은 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응. 그러면 이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질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지. 그러면
이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옛날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왜? 왜 유전자는,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원인, 어떤 원인 때문에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예, 변질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해서 질병이 생겼는데, 이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는 게 뉴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하는 게. 네. 현대의학은, 네. 현대의학은 자꾸, 네. 아, 유전자를 치료, 여기는 생각을 안 해. 요건이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유전자로 하여금 변질되게 한 원인, 여기에 작용하는, 그렇죠. 여기에 작용하는 이 원인을 처리를 해버리면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돌아오면 질병은 치유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 아, 내 암은 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확실해야만 뭐가 생겨? 네, 신뢰가 탁 생겨. 날 수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연명치료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할 거 하나 없어. 여러분 병원에 가면 돼. 찌르면 찔리면 되고. 가라 그러면 집에 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고, 그 나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런 병이 생겼구나라면 내가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떻게 존재한다. 이 원인부터 내가 어떻게 찾아서지. 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뉴 스타트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런 거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이 앉아서 차근차근 강의를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결국 원인이 이거군. 자, 원인을 제가 큰 틀에서 어저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유전자는, 켜질 때는 어떻게? 켜져야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꺼져야 됩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항상 조절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 식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음식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자 말자, 여러분 위장 세포 속에 있는 소화 물질을 생산해내는,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게? 다 켜졌습니다. 여러분이 켰어요? 안 켰어. 우리의 유전자는, 유전자의 조절은 나의 소관이 아니야. 예.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소화물질이 생산이 돼서 음식이 잘 소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소화가 안 된다. 어제까지는 소화가 잘 됐는데 오늘은 소화가 안 된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어제까지는 내 위장세포 안에서 그 소화물질을 생산해내서 내 음식을 소화시키는 유전자가 잘 켜졌는데 오늘은 저녁 식사까지 소화가 잘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소화가 안 된다. 그 말은 소화물질을 잘 생산시켜서 소화시키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 말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할 때 꺼졌다. 그래서 소화물질을 생산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소화가 잘 됐는데 유전자가 잘 켜졌는데 오늘은 안 켜진다. 자,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밥 잘 먹고 소화가 잘 됐다. 어쩌냐? 소화가 잘 되고 있는 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자자 하고 잘라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 밤새 잠을 못 잤어. 그렇죠? 자, 그래서 유전자가 안 켜진 거야. 밤새 뭐가 막혔어? 기가 막힌 거야. 그 기가, 그 힘, 기,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는 꺼져버린 거야.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그 과거 한 진단받기 전 한 1년, 2년, 3년 전에 그부터 있었던 일들을 보면 아주 정말 뭐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겼어. 예.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들이 몰려가서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안 고치고 계속 그 원인이 지속이 된다면 원인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변질이 해결되지 않겠죠. 그러면 계속 증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다. 이 말. 아시겠죠? 정신을, 여러분의 정신을 어떻게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참 좋아졌는데, 병원에서는 다 낫다고 그랬는데,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뭐요? 또 뭐 임파선이 붉어져서 또 보니까 또 뭐 재발이 됐다고 그러더라.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네? 뭐다? 생기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생기, 힘.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는 힘입니다, 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가 막힌다는 말 대신에 힘 빠진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뭐라 그래요? 힘내. 그 힘이란 게 뭐냐, 이 말이. 힘. 자, 그 기. 그래서 옛날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이 힘을
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 그래서 이 생기, 이 힘을 내가 받아야 돼. 자, 그래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유전자는 다시 켜져.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래하는 것, 또 아침에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거, 그게 다 모든 것이 힘을 받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힘을 받는 예비 시키는 일입니다. 스트레칭 한다고 병 났냐? 스트레칭 한다고 병 낫는 건 아니에요. 노래 부른다고 병 낫는 건 아니야. 예. 네. 그거 힘, 노래 부르는 과정,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노래를 해도 힘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이고, 강의나 빨리 시작하지, 뭐, 자꾸. 어떤 기분으로 해야 돼? 그 힘을 받으려면, 이 기분이 필요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래서 박수도 이렇게 힘있게 이왕 칠 거, 이왕 치기로 했다면 힘있게 치면 힘이 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힘의 본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자, 보면 우리 세포 속에, 자, 이 세포 중에 하나를 그냥 모형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맨 외부에 있는 것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땅콩 같이 생긴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로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가 바로 세포핵입니다. 이 보라색 세포에 구멍이 빵빵 뚫려 있고 이게 고무 풍선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풍선을 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뭐가 나오냐면 이 염색체란 것이 나옵니다. 염색체가 뭐냐? 이게 이거를 실이라고 보면 즉 염색체는 결국 뭐예요? 실뭉치야. 그런데 이 실이 뭐냐 하면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뭐 실뭉치가 아니고 알고 보니 뭐 뭉치더라? 유전자 뭉치야. 그래서 이 염색체는 각종 유전자들이 쫙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유전자가 있고 각종 유전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염색체는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는 2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3개 각각의 염색체들이 다행히도 사이즈가 다 달라요. 한 개 한 개가 다 크기가 달라. 그래서 키를 재보니까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우리가 1번 염색체라고 하죠.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키가 커서 맨날 1번 아니면 2번이었어.
그래서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커. 키가 제일 크니까 유전자 수도 1번 염색체가 제일 많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염색체가 작을수록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자 수가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유전자 모형은 한 줄밖에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진짜 유전자는 두 줄입니다. 두 줄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되죠. 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을까? 이거를 펴면 세포가 너무 커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떤 유전자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켜지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필요 없으면 꺼지게 되고, 또 이게 필요하면 이게 켜지고,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다. 이 조절하는 힘, 이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두 줄이 되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이 염기라는 물질이 탁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그 염기는 몇 종류의 염기가 있나요? 보니까 색깔로 치면 네 종류입니다. 그렇죠? 빨간색 염기, 노란색 염기, 파란색, 초록색 염기. 그래서 유전자라는 건 알고 보면 간단해. 두 줄 사이에 네 종류의 염기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거. 저게 뭘까요? 두 줄 사이에. 여러분, 두 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두 줄 사이에 우리가 써 넣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글자잖아. 여러분, 공책 펴면 어떻게?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려면 어디다 써야 돼? 그 줄 사이에다가 써야 돼. 네.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줄이 없으면 이상구라는 이름 써야 되는데 자기 기분대로 여기 이 쓰고 여기 뭐예요? 상 쓰고 여기 구 쓰면 쓴 나는 뭐를 썼는지 아는데 제3자들이 읽을 때 뭘 썼냐? 구상이를 썼냐? 상이구를 썼냐? 글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순서가 필요해요. 순서대로 읽어야 그게 뜻이 바른 뜻이 나와.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그 순서대로 쓰려면 뭐가 필요해? 줄 사이에 써라. 두 줄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사이에, 유전자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로서 딱 글자가 배열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유전자는 뭐구나? 글자야, 세상에.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나서 뭐라 그랬냐고 하면, 자,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책을? 예, 네,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 우리 과학자들도 인간 과학자들도 이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예, 네, 놀랍죠. 그렇죠. 이야,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해독할 수 있다. 그 유전자들이 다 해독이 됐어. 그 참,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다 하는 이 말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뉴스타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과학적 진리입니다. 유전자는 글자예요. 자, 컴퓨터 글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한글 글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유, 그렇게 해서 24가지로 구성이 되어 컴퓨터는 뭘로 글을 씁니까? 10입니다. 100. 그래서, 자, 1이 두 개, 11, 00이 나타내는 뜻과 0011이 나타내는 뜻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상구라는 뜻하고 상이구라는 글자는 똑같은 세 글자인데 뭐가 달라지니까? 배열 순서가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똑같은 1, 2개, 0, 2개를 가지고 어떻게 배열을 했느냐, 어떤 순서로 배열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려. 그리고 또 뭐예요? 1, 0, 1, 0. 다 뜻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0, 1, 0, 1.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1, 0, 0, 1. 예, 네, 1, 2개, 0, 2개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뜻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글자라고 그래요. 우리 유전자 글자는 우리 유전자 글자는 네 가지 염기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을 어떻게 배열시켰냐에 따라서 글자가 다 그걸 다 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의 눈으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다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1하고 0밖에 안 보여.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전문가들은 뭐예요? 와, 읽을 수 있다고. 무슨 뜻이? 영어를 충분히 잘 배우면 영어 책을 보면 뭐예요? 오, 무슨 뜻이고. 그 영어를 모를 때는 어디를 열어도 뭐밖에 없어? ABCD밖에 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이 유전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왜? 글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글자인데 그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 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유전자가 글자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각 세포 속에, 모든 세포 속에, 각종 유전자가, 그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야, 그 글자는, 뭐를 나타내는 게 글자예요? 그렇죠. 글자라는 것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글자라고 쓰긴 썼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그건 아무 글자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글자로 내 세포 안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게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한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책은 뭐밖에 안 돼요? 종이 덩어리지. 그렇죠. 왜? 열어서 읽어봐도 뭐예요? 전부 뭐 기억, 니언, 댓글, 리얼밖에 안 보여.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덩어리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날 화장실에 가서 이 책 찢어서 똥 닦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글자를, 자, 이게 종이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열어보니까 뭐가 확 기록이 돼 있어요? 글자. 그러면 이 책은 종이 덩어리는 아니고, 보니까 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야. 그러면 그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는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 인간은 뭐 덩어리에 불과해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고기 덩어리. 그런데 유전자가 글자라는 걸 알았어.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뭐 덩어리예요? 아, 우리는 글자 덩어리구나. 그런데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데? 뜻을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뜻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뜻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종이 덩어리가 아니고 한글 글자 덩어리도 아니고 뜻 덩어리야. 누구 뜻이 담긴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이 덩어리가 아니라 이상구라는 한 인간의 뭐예요? 뜻이 담긴 뜻 덩어리다 이거예요. 종이 덩어리지만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식하게 보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조금 발전된 눈으로 보면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글자 덩어리야. 유전자라는 글자 덩어리야. 그런데 그 유전자를 더 깊이 알고 보니까 그 유전자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뜻, 그 뜻 덩어리야.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여러분, 이거를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유전자 지도. 그래서 1번 염색체는 키가 제일 크다. 그래서 염색체를 그냥 쉽게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 염색체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냐 하니까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에 걸리더라.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뭐에 걸리더라? 녹내장에 걸리더라.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더라. 근데 여기 있는 유전자가 건강하면 본래대로 잘 돼 있으면 전립선 암이 걸리지 않아. 그러면 여기 있는 유전자가 하는 일은 뭐게? 전립선 암을 걸리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럼 여기 유전자는 녹내장을 걸리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유전자는 알츠하이머병을 여기 있는 유전자가 잘 보존이 되면 알츠하이머병이 안 걸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각 유전자들이 하는 일이 보니까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자, 2번 염색체.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대장암에 걸리더라.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예요? 대장암에 안 걸리게 하는 일을 하는 유전자예요. 왜?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꺼져버려서 이 유전자가 일을 안 하니까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자, 3번 염색체상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기능을 정지하고 못 쓰게 되니까 뭐에 걸리더라? 폐암에 걸리더라.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폐암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유전자야.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들이 다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런 병들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잘 생각하세요.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고 하면 유전자는 글자이고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실제로 보니까 유전자가 잘 보존이 되면 병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각종 유전자들은 우리가 병에, 어떤 병에든지, 어떻게, 안 걸리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유전자들이 꺼져버리면 이 병에 안 걸리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전립선암에도 걸리고, 대장암에도 걸리고, 폐암도 걸리고 하는 거야. 자, 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7번 염색체. 여기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못하면 뭐가 걸려? 당뇨병이 걸려. 여기 있는 맨 밑바닥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면 비만에 걸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 비만도 유전자가 작동 못해서 그래. 자, 이 소위 그래서 비만 유전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비만 유전자라는 게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지방세포의 세포핵 안에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영어로 쓰면 렙틴. 틴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렙트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요건 이제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thin이라는 거. thin 뭐예요? thin. 말랐다, 얇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옛날에 저를 KBS에서 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저렇게 말라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니나 좀 건강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아주 몸이 약했고 아주 thin 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유명했던 코미디언 중에 홀쭉이와 뚱뚱이가 있었어요. 그 홀쭉이는 아주 말랐어요. 뚱뚱이. 뚱뚱이 이름이 양훈이고 홀쭉이 이름이 양석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 웃겼어요. 그래서 저는 홀쭉이었어. 그래서 참 그때는 이 체격이 좋은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었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홀쭉이를 좀 면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상구는 그렇게 홀쭉했냐 하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생산됐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홀쭉이들이 계신데, 홀쭉이들은 주로 옛날에 저처럼 이 렙틴이 과도하게 생산돼. 그럼 뚱뚱이는 어떤 사람이 뚱뚱이게? 렙틴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뚱뚱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방세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저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을 그 지방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돼. 내보내가지고 그것을 연소시켜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그 지방세포에 저축된 그 지방을 밖으로 보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물질이 렙틴이에요. 그래서 옛날 저는 계속, 어떻게, 계속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급해.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아주 많았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참 예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맥박, 아시겠죠? 이제 맥박이 그때는 60에서 70, 80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맥박을 이렇게 재보면, 어릴 때 재보면, 맨날 95, 98 이랬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야, 내 심장은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1분에 20번씩 더 뛰어. 그러면, 한 시간은 60분이고, 그럼 60분에 20번씩 더 뛴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00번을 더 뛰는 거야. 한 시간에. 그러면 10시간이면 몇 번 더 뛰는 거예요? 한 시간에 1200번이면 10시간에? 많이 참. 그러니까 나는 일찍 죽겠구나. 왜? 내 심장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은 70번 뛰고 마는데 난 90번 뛰어. 그럼 내 심장이 오래 갈 리가 있나? 나는 이거 오래 못 살 몸이구나.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다면, 여러분, 아마 팍 늙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늙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땅 속에 한 20년 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딱 재보면 이렇게 건강하고, 제가 이제 등산을 많이 해서 막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박이 54. 근데 이 맥박이 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낮은 맥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맥박이 54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힘을 못 써. 근데 저는 뭐요?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맥박이 천천히 뛰어도
몸이 어떻게 잘 굴러간다니까. 빨리 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야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막 걱정하고 막 걱정이 많아서 저 어릴 때 뭐가 다 걱정스럽고 앞날이 두렵고 막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내년이면 80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80된 기분 하나도 안 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근데 우리 동기생들 보면 어때요? 자식아, 넌 왜 그렇게 싱싱해? 다들 시들어 가는 거야. 싱싱해. 싱싱하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돼 있는 게 싱싱하다는 말이야. 어떤 상태를? 생기가 넘치는 상태야. 생기가 넘치는.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니까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한 유전자를 운영하는 에너지가 생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좀 생기를 받고 기가 막히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를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 여기에 물이 반 잔이 있다. 왜 물이 반 잔밖에 없어? 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반 잔밖에 없어? 예. 틀림없이 맞는 사실이야. 반 잔밖에 없어.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면 내 유전자 꺼진다. 이 말이에요. 하참, 반 잔밖에 안 남았네. 좀 제발 그렇게 살면 나는 내 유전자를 맨날 끄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야, 물이 아직도 반잔이 안 남았어. 이러면 반잔 가지고 내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는. 그게 원인이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닫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야, 반잔 더 되잖아! 이래서 이거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차.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돼. 여러분, 선택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선택이란 말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고 싶으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반밖에 안 남겨놓을 수가 있어. 나 참, 이상하다, 걔는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유전자 자꾸 꺼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세상에 물 남겨도 반잔밖에 안 남았더라. 그거를 또 다 얘기하고 또 끄고 유전자 끄는 게 취미야, 그냥.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안 돼. 선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되는 것. 네. 나는 안 되더라 그러지 마세요. 그 안 되는 것이 그게 내 유전자를 끄는 거구나. 나에게 들어오려는 생기를 막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뭐요? 유전자 끄는 게 나의 특기야. 그게 내 소질이야. 시간을 전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내고 있어. 네. 그러지 말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나에게 제일 어려워. 안 돼, 이게. 네. 이 반잔 남은 것을, 이야, 이 반잔이 남았잖아, 아직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이런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잔밖에 없어. 그러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그냥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유전자 꺼져. 그러면 내가 어때요? 자, 이거를 쇼를 지금부터 해. 반잔이나 남았어! 이렇게 쇼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그 정도로 어떻게 지금부터 긍정적인 모든 사물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그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이게 뉴 스타트예요.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쭉 보면 예를 들어서 17번 염색체상에 보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P53 유전자라는 게 있어. 이 유전자가 생기를 잘 받아서 작동을 잘 하면 종양에 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종양, 즉, 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이 P53 유전자가 꺼져버린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17번 염색체 꼭대기에 입력되어 있는 P53 유전자가 하는 일은 종양이 어떤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럴 때 그거를 암세포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야야 정상으로 좀 정상으로 계속 가자 하고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즉 우리가 암에 걸리지 뭐요 않도록 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17번 염색체상에 있는 이 유전자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거나 변질되어 있거나 작동을 안 해. 아시겠죠? 그러나 이 유전자들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반전이나 남았잖아. 이렇게 하면
생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생기가 자꾸 들어오면 꺼진 유전자가 점점 EP53 이 유전자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박수 치는 순간이 바로 생기 받는 순간이야. 어떻게? 아는 것이, 몰랐던 사실을 뭐,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알았다. 네. 그래서, 이 알았다 하는 것도, 네, 알았습니다. 이야, 알았다! 하고 함성을 치고 박수를 쳐도 어떻게? 세게 치고 하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가능한 한 유전자를, 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키는 것이 그런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야! 하고 싶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 뉴스타트는 힘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시겠죠? 그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꽉 다무는 게 좀 힘들어. 그게 힘들 뿐이야.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긍정적인 말로 탁 바꿔서 낼 때 그 쾌감, 승리감. 내가 해냈어. 여러분, 이거는 재밌는 거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또 부정적인 생각하고. 내가, 참, 어저께, 내가 출전 한 잔 다 따라서 줬는데. 요것이 말이야. 내가 오래간만에 집에 놀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잔밖에 안 주더라. 맨날 꺼.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그런데 왜 안 재밌는데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것과 싸우래. 그 안 재밌는 나, 나의 유전자를, 생기를 일부러 막아가지고, 나의 유전자를 꺼서 내 몸에 병이 생기게 하는 그 나. 그 나가 원인이야. 그래서 그 나와 그 나를 내가 지금 내가 정말, 보세요.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쉽게 암에 걸려버려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려. 그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이냐면, 유방암 세포들이 유방,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들이 유방암세포라는 변질된 세포로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뭐 하는 물질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키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유전자 전부가 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한 개 한 개가 다 글자인데, 이 글자를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줄게. 네가 생기만 받아서, 이 유전자를 잘 작동시키면, 유방암 절대 안 걸리게 돼 있어. 내가 다 유방암 안 걸리게 해놨다고. 그 뜻이야. 폐암 안 걸리게 해놨다고, 비만 안 걸리게 해놨다고, 소화 잘 되게 해놨다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병 안 걸리게 해놨다는 말은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지. 사랑 안 하면 암 걸리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암 걸려서 팍 죽어버려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하면 암 안 걸리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암 안 걸리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놨다. 그 말은 결국은 이 유전자 지도를 읽어보면 무슨 뜻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유전자 지도를 다 읽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 유전자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뜻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뜻이에요. 박수가 안 나와요. 그 글자야, 글자. 그러면, 근데, 이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글자라는 건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앉아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그 이렇게 뭐 IQ 검사 이런 거 이런 게 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사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글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족들은 남의 글자 빌려서 쓰고 있지 자기 글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 세종대왕님이 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 그때 옛날에 중국 글자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 중국 글자는 평민들이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고, 책도 없고, 뭐,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들어서 책을 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글자가 중국 글자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중국 글자는 뜻글자지만 우리나라 글자는 뭐예요? 디지털 글자예요. 그래서 디지털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지발 부정적으로 이제는 사용 고만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똑똑한 머리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돌리면 생기를 막 받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요즘 뭐 방탄소년단처럼 무슨 그쪽 팝송 쪽에서도 팝 음악계에서도 한국이 지금 잡고 있는데 이제는 클래식 음악도 이제는 막 세상에 여러분 그 5년 전인가요? 조성진이가 어디서 1등 했어요?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피아노 콩쿠르는 쇼팽 콩쿠르 최고예요. 그래서 조성진이가 지금 뭐 유명해졌죠. 근데 세상에 그 쇼팽 콩쿠르보다 조금 거의 쇼팽 콩쿠르가 거의 맞먹는 부조니 콩쿠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99명이 이제 예선을 통과했는데 그 나중에 결선에 33명이 이제 통과를 했는데 그 33명 중에 세상에 10명이 한국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 우승자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2등도 한국 사람이야. 그 다음에 3등이 오스트리아 사람. 참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뉴 스타트가 시작된 것도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다, 뽐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뽐내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위에서 다 얌전하다, 착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얌전하고 착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부정적이라 해요. 근데 긍정적이 되면 착하다 소리 좀 안 듣습니다. 주책이라는 소리를 듣겠다. 아니, 물이 반잔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요? 세상에 반찬이야! 남았어. 이야, 물 맛도 너무너무 좋다. 이게 주책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그런 사람으로 꽉 차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해요. 병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다. 그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그 다윈의 진화론을 합리적으로 배각합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인간은 알고 보니 세포 덩어리고 그 세포 안에는 뭐가 기록이 돼 있어? 글자가. 글자는 반드시 창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창조주는 그 글자, 유전자를 만든 창조주의 뜻은 뭐예요? 자기가 만든 인간을 뭐 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유전자 지도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암에 안 걸렸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생기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답은 사실 나왔어요. 뭘까요? 그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무엇을 표현했어요? 사랑을 표현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 유전자는 켜지게 돼요. 이따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유전자 본질에 대해서 생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